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 점점 포위에 들어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잡히려고 하는 그 순간, 사울의 일행들이 다윗을 애워싸며 다가오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셔야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모두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 싸우려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셀라하마 느곳은요, 이렇게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의 한복판. 다윗은 그 한복판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리고 잡히게 되는, 생포되게 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블레셋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분리의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고 침묵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유학 가 있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셀라하마 느곳이 되셔서 피할 바위를 주시고 모든 대적과 위협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